자,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거의 분위기가 이제 민간인이야. 아, 분위기가 이제 민간인으로 바뀌었어. 그렇죠? 예. 네. 옷은 어떻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아버님 예. 옷을 예. 입고 왔습니다. 아, 예. 아버님도 패션 감각이 대단해요. 예. 이런 옷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소화 못해요. 예. 네, 줄무늬 컬러 예.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예. 네, 이거 네, 아, 좋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길게 가기로 했는데, 자, 예. 어머니 오셨어요? 네, 어머니한테,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한테 뭐 처음 보는 분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항상 보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아, 그리고 처음 예. 만났는데, 엄마 만났는데 예. 악수를 해 이렇게. 아유,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으니까 뭐 이렇게. 워낙 오랜만에 이제 아니, 가족 뵈가지고. 분위기가 다 그래. 네, 아버님은 오면 항상 뭐 첫째 분이 예. 둘째 분이 뭐 이런 게난 많이 헷갈려 아주. 네, 예. 많이 헷갈려. 예. 상당히 분위기 좋아요, 그죠? 자, 예. 어머니한테 한마디. 네. 정말 그냥 41 남겨놓고 예. 참그 응? 자식 키워갖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다 할까 이렇게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아, 그런 분위기로 가야 돼 예. 지금. 네. 그냥 정말 그냥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다. 그거밖에 없어? 네. 끝이? 네. 감사하고 예, 사랑합니다. 예. 그 효자가 되는 법 있어요. 예. 남자가 효자가 되는 법. 예. 다른 거다 잘못해도 예. 이거 하나만 하면 효자가 돼. 예. 그게 뭘것 같아요? 뭘까요?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답하면 어떡해. 생각해봐. 아, 1초라도 생각을 해야죠. 네. 뭘것 같아요? 뭘까요? 손주를 안겨두는 게 가장 효자예요. 손주 안겨두는 게.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그 이어지는 게그 예. 파딱 나오잖아. 장가 다산 딱 올라오잖아 벌써. 그렇죠. 예. 가장 부모가 그 효자 노릇을 하는 게 바로 올라잖아요. 네. 내가 말하기 전에. 다산. 그럼 예. 손주를 안겨주는 게 가장 그게 효자예요, 효자. 아. 장가 안 가는 게 불효야. 아, 맞아요. 그죠? 예. 자손을 이을 수 있는 게 가장 예. 중요한 거예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언제쯤 계획 있어요? 하루빨리 그 장가를 가서 네. 예. 손주를 떡두꺼비 손주를 같은 예. 손주를 할머니 그 증손주 네, 배를 눌러주세요. 네, 배를. 네. 네. 목소리 큰 언니가 계시네. 배를 눌러주세요. 네. 네. 잘 찾아보세요. 네. 누가 숨겨놨어. 예. 어디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러면 예. 계획은 언제 계획 있어요? 하루빨리 증손주를 빨리 어떻게 할머니 아니, 본인이 얘기해야지. 뭐 아니, 본인이 계획을 얘기해야지. 뭐딴 얘기 예. 없어. 본인에게 본인 예, 언제쯤 계획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예. 에. 3일? 일주일. 일주일. 예. 아, 일주일만 기다리면 뭔가 얘기를 해야겠대. 예. 무슨 얘기냐? 예. 뭔가 계획을 세우겠다. 예. 계획을 세워놓은 거를 3일로 해야겠다. 하여튼 그 제대 예. 건강하게 잘 하시고. 예. 네, 아주 정말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그 조항조 씨의 그 남자라는 이유로 내가 예.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불러보려고 예. 해봤는데 예. 이게 감정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부를 때막 신나는 걸 불러다가 예. 이거 딱 가니까 갑자기 헷갈리더라고. 힘듭니다. 어렵더라고 이게. 어렵습니다. 나 쉬울 줄 알았더니 예. 어렵더라고. 어렵습니다. 음이 안 잡혀 음이. 예. 좀 이따 저 언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저 언니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모셔보겠어요. 내가. 예. 네. 자, 남자라는 이유로 갑시다. 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볼래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소띠님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미소를 짓네. 아이 김태형님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야 우리 내야 울어볼래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울어볼래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는 노래를 잘 부르는데 노래 부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아 왜냐? 그 이유를 얘기할게. 지금 그 저기 소띠님이 계시는데 소띠님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또 소띠님 따님을 얼굴을 보여줬어요. 아 굉장히 미인, 충격 받아가지고. 아 굉장히 미인이시. 아 미인이죠. 예. 충격 받았어. 사위 삼고 싶다고 지금. 예. 사위 삼고 싶다고. 아 지금 난리 났어. 언제 한번. 정말. 정말 멋있어. 그 장 사돈 어른이 정말 잘 생겼어 서로. 네, 저 잘 만났어. 아니, 야 따님 얼굴도 보여줬고. 아니, 정말로 보세요. 네. 보세요 따님. 따님 한번 보세요. 따님. 예, 네, 따님도 이쁘고. 예, 네, 또 하나 따님도 이쁘고 그 사돈 어른도 잘 생기셨어. 네, 서로 한번 봐봐요. 예, 네, 아버님 예, 네, 보세요, 보세요. 네, 네 보세요, 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자, 자 아버님. 아유 뭐 서로 두 분이 예,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예, 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따님 딱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져. 막 이렇게 돼. 이렇게. 아, 충격 받아가지고. 야, 그 할아버님이 또 청주에서 유명한 교육자분이죠. 저기 올라오잖아. 야, 청주가 고향이야 또 이분이.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청주가 또 고향이야. 아. 대학교 3학년 시각 디자인 전공 중이래. 네, 지금. 따님 분이. 얼른 오세요. 민이죠. 예,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야, 네. 이 두 분 잘하면 잘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예, 반갑습니다. 정말. 노래도 잘하고. 예, 감사합니다. 야, 예. 음정 좋고 발음 좋다고. 네. 예, 극찬을 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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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3 살고 싶다고. 내가 더 넘어 내가. 오늘 길게 갔어요 아주. 예. 아 기분 좋겠어. 잘하면 뭔가 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미래의 그 장인어른한테 예. 인사 한번. 네. 아 인사 한번. 네. 아 잘 보여줘요. 잘 보여야 돼. 네. 따님 주십시오. 화끈하게. 예. 네. 따님 달라 그래 그냥. 네. 따님. 예. 네.
주십시오. 아, 따님을 주면 어떡할 건데? 에? 어떡할 건데? 아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행복하게. 부모님도 네. 뭐 다 밝으시니까 오면 네. 땡 잡는 거야, 서로. 예. 서로 땡 잡는 거야. 따님 주면 이제 평생 행복하게. 어, 평생 네. 행복하게. 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두 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노래 잘 들었어요. 네. 어, 네.